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정보를 이야기하는 다노TV의 다노언니 제시, 베니코치입니다. 오늘은 저랑 베니코치님이 임산부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많이 무거워지고 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내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언제든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을 했다 보니까 아무 운동을 따라하기에는 이 자세가 아기한테 안 좋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임산부 운동 처방사 자격증이 있는 베니코치님한테 오늘 제가 직접 티칭을 받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안전한 동작들 그리고 유익한 동작들로 준비를 했지만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릴렉신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동작은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과도하게 따라하게 되면은 쉽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일단 호흡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한 손은 가슴 위에 얹어 주시고요. 한 손은 명치 부위에 올릴게요. 네, 명치 부위. 자, 이때 들이마실 건데 들이마실 때는 코로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그렇죠. 일단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이제 입으로 가볍게 길게 내쉽니다. 여기에서 이제 느껴보시면 돼요.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실게요. 가슴에 있는 손이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배에 있는 손이 움직이시나요? 배에 있는 손만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손이 움직이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천천히 내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실게요. 들이마실 때는 배에 있는 손이 부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들이마실게요. 그렇죠. 가슴에 있는 손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내쉴 때도 배에 있는 손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자, 계속 반복할게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슴에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바로 한번 들이마시고 그렇죠. 아주 잘하시고 있어요. 내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호흡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자, 한 번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그렇죠. 내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통을 겪을 때에도 이 호흡 연습을 해놓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편히 계시고요. 자, 아마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호흡이 좀 더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옆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볼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발등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은 바닥에 앞에 가볍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중기이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모은 상태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후기이신 분들은 다리, 무릎을 좀 벌려서 네, 배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대로 먼저 등을 펴서 정면 앞을 바라볼게요. 그렇죠. 이 자세의 첫 번째 자세고요. 자,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면서 시선을 받아 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 등 전체가 하나하나 말린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등을 이번엔 반대로 펴줄게요. 펴고 말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아줍니다. 둥글게. 이때 손을 쭉 밀면서 그래서 내 몸이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정면 봅니다. 그렇죠. 이때 어깨도 가볍게 내려줄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시선 배꼽 보면서 등 둥글게 말아줍니다. 잘하시고 있어요. 양손으로 바닥 쭉 밀면서 내 등 최대한 둥글게 말아줄게요. 좋아요. 자, 그대로 천천히 정면 보고 멈출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대로 양쪽 무릎을 세워서 뒤로 보내볼게요.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때 이제 손목과 어깨가 일직선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릎이랑 이제 엉덩이 중간이 일직선 되도록 잡아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게요. 아까 했던 동작 그대로 하실 거예요. 자, 시선 정면 보면서 상체 세워볼게요. 그렇죠. 어깨 세우고 가슴을 쭉 펴입니다. 특히 이제 임신 기간에는 이 허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뭉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잘 움직여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둥글게 말아볼게요. 시선 바닥 보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둥글게 말아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배를 안으로 집어넣듯이 허리를 늘려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들이마시면서 시선 정면. 숨을 최대한 크게 채워놓고 내쉬면서 둥글게 말아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스트레칭 되면서 동시에 복부를 당기는 복근 운동도 가볍게 같이 되니까요. 이 동작 강추. 그렇죠. 천천히 정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동작 따라 하시다가 혹시 손목이 좀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볼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역시 팔꿈치랑 어깨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자, 등편 다음에, 그렇죠, 동일하게 둥글게 말아줄게요. 후.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은 손목에 부담을 좀 갖지 않으면서 등허리 스트레칭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돌아올게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다시 앉아볼게요. 뒤로. 자, 이번에는 이제 골반 앞쪽 스트레칭으로 갈게요. 오른발 앞으로 한 발 내딛어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때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무릎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좀 더 뒤로 가볼까요? 골반. 그렇죠. 시작 자세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 밀어서, 그렇죠, 늘려주겠습니다. 이때 지금 무릎이 있는 골반 앞쪽이 당기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자,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그대로 만세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유지할게요. 그래서 앞쪽에 당기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mm만 더 앞으로 와볼게요. 그렇죠. 이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렇죠. 이때 엉덩이에 살짝 긴장감 주시고요. 손을 멀리 뻗을수록 앞쪽에 스트레칭 느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갑니다. 잘하셨어요. 내리고 반대쪽 갈게요. 자, 반대발 역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뻗어주시고 조금 더 멀리 내딛어 주셔야 무릎이 너무 앞으로 밀려서 이제 부담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 잡기가 좀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 이 발을 좀 더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 좀 더 중심 잡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손 차렷해서 앞으로 천천히 멀리 뻗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팔을 뻗을 때 골반 앞쪽이 좀 더 당기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고요. 호흡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후. 그렇죠. 특히 이제 골반 앞쪽이 가장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돼요. 혹시 앞에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은 발을 좀 더 앞으로 내딛어서 무게가 안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 하실 때 혹시 밑에 있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건이나 쿠션을 좀 덧대서, 네, 동작을 해주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네, 천천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양쪽 다리 다 뒤로 무릎 꿇은 상태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대로 편하게 아빠 다리 한 상태로 앉아볼게요. 좋아요. 그대로 이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왼발은, 그렇죠, 허벅지 안쪽에 대어주신 상태에서 뻗은 다리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등을 말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를 앞으로 밀어주듯이, 그렇죠,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갈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여기서 더 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붙어있는 이 골반이 세워지는 거라서 골반을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스트레칭 느낌이 나실 거예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전체 스트레칭 하실 때 절대 호흡을 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편해지실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면 발바닥을 살짝 당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죠.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요. 한 번 더 깊게 호흡할게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다리 가져오시고 반대쪽 다리 뻗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동일하게 등을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배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네, 여기까지. 그래서 간혹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어깨를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뒤쪽보다 어깨가 늘어나니까요. 손을, 그렇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시고 엉덩이를 세워주시려고 해주시면 돼요. 자, 깊게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시면 발바닥을 당겨주시는 거. 자, 한 번 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겠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발바닥을 양쪽으로 세워볼게요. 발바닥을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내 어깨 넓이만큼 조금 더 넓게 벌릴게요.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벌려볼까요? 제 손은 양 뒤에 편하게 좀 뻗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쪽 무릎 안쪽, 왼쪽 무릎 바깥쪽 가볍게 넣어줍니다.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대쪽으로 내릴게요. 후, 그렇죠. 돌아올 때 들이마시고, 그렇죠. 내릴 때 내쉴게요. 자, 요 동작 반복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열 번만 해볼게요. 중요한 건 최대한 골반 몸통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네, 바로 반복해 볼게요. 그렇죠. 하다 보면 앞으로 조금씩 나가질 거예요. 네, 괜찮아요. 다시 자세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고관절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허리에 특히 부담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관절 운동 움직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천천히 왔다 갔다. 그렇죠. 돌아오시고요. 네, 한 번 더 쭉 보내줬다가 돌아오고 다시 한번 보내줬다가 그렇죠. 돌아오고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돌아오고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왼쪽 한 번 마지막 오른쪽 한 번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이제 저쪽을 보고 한번 옆으로 누워볼게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누워주시고요. 양손은 앞으로 뻗어주시고 양쪽 무릎 구부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 전환할 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돼요. 무릎은 엉덩이 높이만큼 올려주시고요. 다리 겹칠게요. 자, 이 스트레칭 임산부에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자, 그대로 위에 있는 손을 만세해서 하늘 쪽 향해서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넘길게요. 그렇죠. 이때 손등이 바닥 닿도록 내려보십니다. 그렇죠. 손이 바닥에 안 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가슴 앞쪽이 당기는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갈비뼈를 확 열어주고 굽은 등이랑 어깨를 펴주는 동작이니까요. 좋은 동작입니다. 주의할 거는 무릎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위에 무릎이 아래 무릎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긴장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서 좋아요. 무릎은 골반 높이로 올려주시고요. 위에서 봤을 때 엉덩이 위에 어깨가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천천히 하늘 향했다가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때 내 위에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팔이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다 그랬죠? 근데 꾸준히 하시면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잘 되실 거예요. 가슴 앞에 너무 당겨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호흡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내쉽니다.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어깨 긴장 풀고 무릎 따라오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돌아올 때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하셨어요. 소고양이 자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 네 발 자세 그대로 천천히 바닥 보고 엎드려서 네 발 자세 만들게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등 한번 쭉 펴시면서 정면 봐주시고요. 네, 등 어깨 쫙 펴주시고 허리도 딱 펴주시고 그렇죠. 자,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말아주겠습니다. 좋아요. 양손 쭉 밀어서 그렇죠. 아까보다 더 잘 밀리는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둥글게 말아주시고 자, 들이마시면서 가슴 활짝 오픈 시켜주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둥글게 맙니다. 그렇죠. 둥글게 둥글게 시선 배꼽 보시면서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어깨 펴주시고요. 자, 말아주겠습니다. 후, 고개도 말아주시고 손은 밀어서 등은 최대한 말아주시고 그렇죠. 아래 빼당겨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등을 살짝 펴서 뒤로 천천히 놓아주시고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서 좀 앞으로 오셔서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내주시면서 그대로 체중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왼쪽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쭉 지그시 밀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주시는 거고요. 무릎을 천천히 가능하면은 그렇죠. 펴주시면서 스트레칭 할게요. 이것도 다리가 좀 많이 붙는 날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뒤꿈치 한번 살짝 들었다가 한 번 더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최대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뒤꿈치 누르고 그렇죠. 골반은 그대로 천천히 정면 봅니다.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이번에 반대발 갈게요. 오른쪽 다리 천천히 뒤로 밀면서 그렇죠. 뒤꿈치 지그시 밀어 누르겠습니다. 뒤꿈치가 딱 매트를 누른다는 느낌을 주셔야 이 뒤에서부터 당기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무릎도 가볍게 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뒤꿈치 살짝 들었다가 한 번 더 눌러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종아리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지그시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서 있을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네, 그대로 이제 정면 보고 서서 마지막 온몸 균형 잡기 동작 할게요. 저를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의자를 잡거나 벽을 짚거나 아니면 저를 잡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을 천천히 내 왼발의 정강이 안쪽에 그렇죠 대어주실게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이 임산부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 밸런스 근육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서 있는 다리 쪽에 엉덩이 바깥쪽 힘이 좀 들어가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쉽다 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최대한 허벅지 가깝게 더 올려주시면은 균형성 운동이 되겠죠?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리실게요. 자, 이제 반대쪽. 천천히 오른쪽에 발 체중 싣고 그렇죠. 왼발을 서서히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막 안 된다고 해서 화내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내 몸을 좀 기다려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 구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시다가 간혹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주의해주시고 그렇죠. 잘하실 수 있으면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호흡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조심 잡기. 그렇죠. 제가 안 잡아드려도 될 것 같은데? 뿌듯. 네, 천천히 내려주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신기간 언제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한 스트레칭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스트레칭 하는 동안 우리 근육이랑 아기한테도 산소 공급이 좀 더 잘 돼서 아기도 되게 행복하게 같이 스트레칭을 뱃속에서 즐겼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쉬운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면 몸을 사리고 최대한 운동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통념이랑은 다르게 임산부에게 근력 운동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단호TV에서도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자세로 건강하게 근력을 키우고 또 임신 기간에 급격하게 살이 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칼로리를 좀 소모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한번 배워볼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소모물도 챙겨왔고 분리포물로랑 마사지 스틱이랑 요가링 이렇게 챙겨왔는데 속도구가 진짜 짱이에요.